딱 보니까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신이 실리는 대로 또 나가잖아요. 또 욕을 막 해대면서. 그렇지! 정신 차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제 이번 질문은 네, 뭡니까? 바람기. 아, 바람기. 그렇죠, 바람기. 아, 그런 손님들 정말 많이 오시죠? 많이 오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이런 바람 관련한 주제로 손님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고 이렇게 사람들 되게 많이 대면해 보셨을 텐데 유독 이렇게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은 네.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가요? 일단은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한 사람 있죠. 우유부단한 사람. 그런 오히려 나처럼 강하게 생기고 강한 성격은 못합니다. 그렇게 생긴 것 같아도 못해. 근데 왜 여자분으로 하면은 좀 예리예리하고 여자답고 얌전한 고양이 형. 예, 그거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또 거기다 우유부단까지 하면은 진짜 일로 가서도 일로 흔들리고 절로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분은 보다 보면은 주부님들이 오셔갖고 우리 남편 바람피나 안피나 그거를 점을 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분명히 여자가 있어서 딴살림까지 하네, 아니면 뭐 바람을 피네, 이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친해서 공수를 주는 거를 막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이 두 부부가 이혼의 수가 없고 금세 이 남자가 금세 다시 마음 정신 차리고 잘 살 것 같으면은 아유, 남자들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 여자 끼고 술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다. 대범해 지세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줄 겁니다 라고 내가 말을 돌려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 이거 보니까 지금은 까딱까딱 위험할 수준은 아닌데 이혼수가 보여요. 이혼수가 보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일러줍니다. 그러면 점사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내 남자친구가 있다, 내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혹시 바람 피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혹시 나오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혼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우리 남편 사랑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저기는 무슨 남편이 큰 잘못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는 것처럼 얘기를 처음에 보따리부터 풀시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신이 실리는 대로 또 나가잖아요. 또 욕을 막 해대면서 응? 그렇지! 정신 차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정신 차려. 그러다가 네 남편 지금 이혼장 들고 다니니까 까딱 잘못하다 이혼 당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 근데 우리 눈엔 다 보여요. 두 부부가 왔는데도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여자 남자가 보일 때는 말을 안 하죠. 싸움 만들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따로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꼭 일러줘야 할 분들한테 일러주죠. 그때 점사 보는 것도 요령이에요. 부부싸움 괜히 만들 필요 없고 괜히 잘 사는 집에다가 환란 일으킬 필요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조언은 해드리고 점사 나오는 대로 말씀은 해드리지만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내 전반은 전부는 스타일이에요. 아, 멋있네요. 평화주의자. 피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나요? 아유, 못생긴 사람도 많아요. 설마 저 사람이. 막 이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내가 봐도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물주가 셋이야. 남자가. 그 재주는 모르겠어요.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 이 19금으로 잠자리에 재주가 있는 건지. 그 남자 복이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그럴까? 그런 재주는 나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이런 말투 아니면 이런 뭐 거짓말 많이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라. 그렇죠. 네. 조심해야죠. 눈을 막 깜빡거리는 사람. 눈 많이 깜빡거려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고 또 왜 부산한 사람 있잖아. 부질하게 막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 대화할 때 눈을 잘 안 보는 사람 조심하셔야지. 있잖아.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간식 같은 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 그쵸. 그러면 또 생각나. 맞아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한번 그 맛을 보면은 발 빼기가 힘들어. 안 하기 시작하면 또 안 해.